모드를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 혹은 100개 이상을 깔기 위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모드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드를 관리해주는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드란 결국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특정 파일을 지우고 그곳에 모드의 파일을 대처함으로써 게임 내의 구성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드가 많아지면 무엇을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파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모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만 하고 또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 모드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때 삭제했던 원본 파일도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수기로 기록하고 부지런을 떨어 수동으로 관리 프로그램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만이라도 반드시 써야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스카이림 LE, 스카이림 SE, 그리고 폴아웃4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관리 프로그램들 중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모드 매니저, 모드 오거나이저 1, 모드 오거나이저 2, 부어텍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중 모드 매니저와 모드 오거나이저 1은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드 오거나이저 2와 부어텍스 중 선택을 하게 되죠. 부어텍스는 넥서스에서 지원하는 관리 프로그램이며, 모드 오거나이저 2는 이른바 사설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모드를 설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며 맡은 바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멋진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같은 역할로 인해 충돌이 날 우려가 크고 문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더 나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로 모드 오거나이저 2와 부어텍스의 기능적 역할은 거의 흡사합니다. 모드 오거나이저에만 있는 기능이나 부어텍스만의 기능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게임 폴더라는 박스 안에 사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모드를 통해 이 사과를 바나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박스 안에 사과를 죽여버리고 그 박스 안에 바나나가 들어가 사과인 척을 해야겠지만, 모드라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주인이 사과를 찾을 때 게임 폴더 박스가 아닌 모드 폴더 안의 바나나를 사과로 인식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기존의 게임 폴더 안을 절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해줍니다. 이런 기능을 가상화 기능이라고 하는데, 두 프로그램 모두 이 가상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드 오거나이저는 후킹 방식이라고 하여 실제로 게임 폴더가 안 보이게 하고 모드 폴더가 게임 폴더인 척을 하는 방식이라면, 부어텍스는 하드링크 심링크 방식이라고 하여 게임 폴더에 손을 넣고 사과에 손을 댈 때 손이 미끄러져 바나나를 잡도록 해줍니다. 마치 윈도우의 바로가기 기능을 사과에 심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이 기능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한 것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로 일어나는 문제점은, 모드 오거나이저의 후킹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보안 프로그램 등 실시간 감시에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부어텍스의 방식보다 훨씬 깔끔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과를 바라보고 바나나를 즐겨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바나나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또한 모드 배열 방식도 부어텍스는 설정을 해주면 추가로 관리할 필요 없이 자동 정렬 기능을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모드 오거나이저 2의 방식은 개별적으로 파일을 세세하게 관리하기 편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칫 들으면 한번 설정해 놓으면 자동 정렬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모드라는 것은 예외성이 높기 때문에 해놓은 설정대로 잘 분류된다라는 보장이 적은 데다가 부어텍스는 한국어를 지원하지도 않고 모드 오거나이저 2에 비해 관련 정보도 매우 적으므로, 초보자들이 처음 진입할 때는 모드 오거나이저 2에 비해 쉬워 보일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모드 라이프에는 아무래도 모드 오거나이저 2가 유리하며, 궁극적으로는 위폰의 모드 강의를 통하여 모드 오거나이저의 진입 장벽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드 오거나이저 2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스카이림 SE와 LE 그리고 폴아웃4에만 해당됩니다. 부어텍스는 더 포괄적인 게임의 모드 관리가 되는 반면, 오거나이저 2는 모드 관리가 되는 게임이 베데스다 넷의 게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드를 한 번이라도 설치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는 지금의 이야기가 별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렇게 결론입니다. 위폰 강의를 보고 모드를 배우실 분들은 모드 오거나이저 2를 선택합시다.